잠도 자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. Come on, hey, daddy, 이리 와서 얘들 좀 봐. 우리들 사이 이렇게 가자. 오늘의 여행지는 부산입니다. 제발 누가 나 좀 알려줘. Come on, on this Monday. 근데 부산에 가면 뭘 해야 되지? 부산은 여행 가본 적이 없으니까 딱 부산에 가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? 좀 먹방이에요 아무래도. 거기서 먹고 돼지국밥이랑 난 그거 안 먹어봐. 회. 나 조개구이 먹고 싶어 갑자기. 나도 조개는 찜이서 맛있어. 부산에 지금 방어철이잖아요. 방어회가 철이에요. 맞아, 방어가 그렇게 맛있다며. 방어가 맛있겠다. 나 방어를 못 먹겠어. 왜? 저번에 먹어봤어? 아 내가 안 좋은 기억이. 내가 가락시장을 갔는데 방어가 진짜 이만한데 그거를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있는데 방어가 살아 있는 거야. 살아 있어. 막 내부 내부 아 역시 배우야. 아 계속 이래. 네, 애가 어. 표정이 없고 표정이 없어. 그냥 생선까지 따라해. 아니 방어도 따라하는구나. 아, 그래서 아, 너무 불쌍한 거야. 아니 잡는 걸 보지 말고 먹어요. 그럼 되겠네. 그럼 되겠다. 오케이. 그건 아, 패스. 있고. 근데 맛있는 집 그 개미집? 개미집? 아. 잠깐만 낙곱새. 또 뭐 있지? 삼겹살은 무조건 빠지면 안 되는데. 강현시대로. 세는 척 해보. 낙곱새. 강현이 막 자기가. 이거랑 하는 척해. 막 낙곱새 이런 거 있어. 나 이런 거 너무 웃겨. 낙곱새 아니 이런 뭐 약간 조개구이 이런 말도 했는데 낙곱새 이런 거 뭐 어떡하라고. 그러니까 아니, 이런 거 너무 웃겨. 그러니까 나 셀라고 이제 낙곱새 방어 하나 셋잖아. 아니 낙곱새 근데 계속 낙곱새 돼지국밥 조개구이 조개 찜으로 하지. 조개찜, 조개구이. 매운탕. 조개찜, 매운탕. 조개를 먹어. 사랑. 아, 조개구이 너무 맛있어. 랍스터 회. 난 광어. 광어가 좋아. 우리가 홍콩 가서 대왕 오징어를 먹었거든? 근데 살이 너무 야들야들이었어. 와, 대왕 오징어. 완전 광어. 대왕 오징어 진짜 맛있더라. 아? 어세. 시샤 야, 나 진짜 미치겠네. 아 진짜 이만해. 아 시샤 언니 약간 요즘에 진짜 우리 뮤비 찍을 때도 막 아 진짜 너 싫었나? 진짜 미치겠네. 너 입고 있을 때요. 진짜요? 진짜 아 나도 왜 그런 허세를 부렸는지 모르겠어. 진짜. 아 근데 아 나 진짜 먹고 싶어. 언니 왜 그래? 아 언니 아, 술 먹었어? 아 뭐 아니 목소리 너무 컸지. 아 내 흥분했나 봐. 어제 저녁에 살짝 술 한잔 지금. 당연하지. 이번 여행 이번 여행에 용선이야 우리랑 술 잘 안 못 마셔. 못 마시게 잘 안 마셔. 예전에는 이제 같이 우리 그냥... 홍시 만들어. 홍시 같이 마갈래. 저희 복숭아랑 홍시 용선. 아 회진이 바지. 오케이 목표지. 에이 이거는 좀 심했다. 자두 아 먹고 싶다. 자두 아 정말 기대돼.
그릇 심해 말도 안 돼. Hey you, 넌 가만 안 방해. 깔때처럼 넌 왔다 갔다 해. 왜 또 구하지 못해. I just wanna be. 죄송해요. 돌고 있죠? 네. 자, 여러분들 음식들 다 받으셨나요? 네. 아, 예, 그러면 지금부터 운수 좋은 날 첫 번째 우빨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무슨 소리세요? 뭐요? 밥도 안 먹어요? 이렇게 돈 주고 시켜놓고? 룰렛 가려주세요. 에? 저희 프로그램의 상징이죠, 룰렛. 운빨 룰렛. 아, 사기 떨어져. 한 번씩 돌리고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됩니다. 와, 이거 개인 플레이야. 대박이다. 아, 너무하다. 먹을 거야. 진짜 예민한데. 가면 되나요? 하면 되나요? 만약에 제가 당첨되면 치즈 돈까스도 시켜주세요, 그럼. 네. 올릴까요? 네, 올릴게요. 아, 나 이거 왠지 안 될 것 같아, 나는. 돌려주세요. 어떡해. 아, 나 용산인 될 것 같아. 나도, 나도. 아, 저번에 운을 다 썼다. 아! 언니 보지 마. 언니 일단 보지 마. 언니 일단 보지 마. 우와! 다음에 이제 우리 휘인 씨. 아, 나 왠지 망할 것 같아. 보시. 나 한 입도 얻어 먹을 수가 없어. 이거 너무 잔인하다. 저희 식사 좀 뺄게요. 이거
진짜 진짜 리얼이다. 여기 조그만 거 먹었다가 목에 걸리면 끝나. 해수욕장이고요. 네. 자, 첫 번째 코스는 우리 화사 씨가 화사 씨가 화사 씨를 위해 준비한 드림 코스. 저는 이렇게 수영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런 사소한 즐거움을 다 같이 즐겨보고 싶죠. 여러분들의 눈발 가득한 행복한 여행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! 그래도! 코스로 이동하실게요. 가요? 왔어요? 부산. 어머, 언니!